오늘은 소금을 볶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6년 전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 가서 천일염을 사왔거든요. 한 6포대 사왔는데요. 이렇게 이제 간수가 빠진 것은 이렇게 까실까실합니다. 하얀 소금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센 불에 이렇게 처음에는 센 불에 이렇게 볶다가요 어느 정도 한 2, 3분 돼서 중간 불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중간 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볶아줍니다. 이 볶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별로 안 좋은 게 올라오거든요. 그럴 때는 한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볶아야 됩니다. 한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엄청 이게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매매 볶으면은 구운 소금이 이렇게 됩니다. 이 구운 소금으로 모든 걸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으면 특히 검국 같은 거 이렇게 구운 소금으로 간한 거하고 그냥 굽지 않은 소금으로 간한 거하고는 맛이 완전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하얀 소금을 한 10분 정도 구우면 이렇게 예쁜 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. 여러분도 소금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운 소금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신한 천일염이 두 배, 세배 맛이 좋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소금 그냥 드시지 마시고 간수된 거 이렇게 구운 소금으로 볶아서 드세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